안녕하세요. 원호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운스윙 안에는 레깅, 그리고 체중이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깅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셋업을 했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나의 손 높이 위에까지 차있는 어떠한 풀장 또는 수영장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영장의 풀장 아래에 내 손을 이렇게 담고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손이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죠. 그랬을 때 테이크어웨이라고 백스윙에 올라갔습니다. 다운스윙을 이제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했을 때 쭉 내려오면 수면 아래에 손이 먼저 들어갈 것이냐 또는 반대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수면에 헤드가 먼저 닿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상상해 본다는 거죠. 백스윙, 다운스윙 했을 때 수면 아래에 손이 먼저 내려와서 그런 다음에 볼을 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거나 촬영을 해보면 최악인 경우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클럽 헤드가 수면을 찰싹하고 때리면서 이런 다운스윙을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 때 손과 클럽이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 또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때 수면 아래로 손이 먼저 내려오면서 샷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좀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수면에다가 손을 내려놓고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때 손이 먼저 내려와서 볼을 칠 때도 수면 아래에 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스윙을 만드는 거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나는 이 레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에 제가 레깅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강압적으로 그립 끝을 끌고 온다거나 손목의 각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영상으로 찍었을 때 자세는 올바르게 나올 순 있지만 여기 임팩트 지점에서 클럽의 헤드 스피드를 증폭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시점에서는 그립을 살짝 놓아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놓아준다라는 게 막 옆에서 봤을 때 그립이 다 벌어지는 게 보일 정도가 아니라 다운스윙을 하실 때 그립의 이 압력이 여러분들께서 10이 있다면 한 4 정도로 잡고 있다면 놓았을 때는 한 1, 2 정도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립을 놓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립을 살짝 이렇게 이 부분이 손가락이 벌어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아예 그립의 힘을 쫙 빼버리면 이렇게 오버스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립을 살짝 부드럽게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운스윙 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걸 다시 잡아채서 반대쪽으로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립을 살짝 놓아주는 느낌으로 해서 떨어지는 클럽을 좌측으로 낚아채는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쉽게 레깅을 하고 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립 끝으로 공을 보면서 와라. 강압적으로 손목을 끝을 끌고 와가지고 하기에는 역시나 클럽 스피드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립을 놓아줄 때의 주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립을 벌어지거나 그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립은 손에서 옆 사람이 봤을 때 그립이 정말 빈 공간이 보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이 있다면 4 정도의 그립의 강도에서
1 정도만 남겨놓고 9를 빼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때 다운스윙을 했을 때 너무 심취하신 분들이 왼쪽 손등이 꺾이는 걸 뭐라고 하죠? 커핑이라고 하죠. 왼쪽 손등 힘을 빼신다고 해서 이렇게 손등을 커핑시키시면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클럽의 페이스면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맞았을 때 클럽 페이스면은 오른쪽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악성 슬라이스에 시달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손등의 커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립의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또 그립을 놓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뒤로 처지는 뭐 레이드오프나 이런 팔자 스윙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그립의 압력의 변화를 주면 보다 쉽게 레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그립의 힘을 빼면 어떻게 힘을 사용하나요? 라는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립의 힘을 빼면 제가 이야기했죠. 체중이동이 들어간다고요. 체중이동 백스윙에 올라갔습니다. 백스윙 때 그립의 힘을 뺐는데 오히려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스피드를 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힘을 뺐죠. 그때 얘가 힘이 빠진다고 해서 하체가 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체가 놀면 안 돼요.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좌측에 힘이 밟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체가 어느 정도 힘을 구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힘을 쓰기 직전의 자세가 되겠죠. 하나, 얘는 힘을 뺐지만 하체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 중에 스텝 스윙도 있어요. 아이언 스텝 스윙 보세요. 발을 모아서 아이언을 칠 때 한 15cm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발과 발 사이에 클럽을 놓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투템포로 백 올라갈 때 하나, 이때 그립은 힘은 빠지는 거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백 하나, 왼발에는 힘이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왼쪽으로 갔다고 해서 팔이 내려오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쓰기 직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그리고 그립의 힘은 빠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 얘는 부드럽지만 왼쪽에 지지되어 있는 힘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볼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 왼쪽 에너지 지면을 차주면서 이렇게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볼을 치게 되는 거죠. 지반력을 이용해서 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힘을 뺐는데 어떻게 나갈까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운스윙을 하실 때 어떤 도구가 좋을까요? 자, 여기서 레깅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를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서 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떨어지는 클럽을 바로 좌측으로,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흐름의 전환만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으로 보내놓고 그 흐름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만 바꿔주는 거죠. 레깅하고 뭐 로테이션하고 체중이동하고 이게 끊기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걸 잡아서 흐름을 바꿔준다. 잡아서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만 주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서 떨어지는 걸 방향 전환만 잡고 돌리고 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손목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하체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스윙 시점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에너지원을 썼습니다. 물 들어올 때 그립에 힘은 빠져있죠. 물 들어올 때 물이 들어가죠. 그때 뭐를 써요? 노를. 팔이 또는 클럽이 노가 되겠죠. 노 아시죠? 젖는 노, 배를 젖는 노. 백스윙에서 물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노를 저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좌측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말해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텝 스윙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도 그 중에 이유가 되겠죠. 타이밍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주셔야 돼요. 힘을 빼고 있다고 해서 마냥 멍하니 얘네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힘은 빠졌지만 마치 우리가 빨래를 탁 털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좌측으로 릴리스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좀 끙끙대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클럽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몸이 이제 물이라고 했죠. 물만 들어간다. 파워가 만들어질까요? 자, 물만 들어간다. 물만 들어간다. 볼은 이제 우측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끔 되고요. 반대로 이제 물은 들어가지 않고 노만 젓는다. 노만 젓는다. 물론 공은 나갈 수 있겠지만 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에너지가 물 들어갈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노를 저어줬을 때, 그러니까 전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몸으로만 스윙하는 게 골프 스윙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놓아질 때 놓아지는 채를 잡아채듯이 놓았다가 이쪽에 있는 걸 물 들어오면서 타이밍에 맞추어서 잡아채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은 플레이어와 그리고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플레이어는 백스윙에 가서 왼쪽에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그립의 힘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여러분이 되겠죠. 이렇게 힘을 뺐는데 과연 여기서 스피드가 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힘이 빠졌죠. 그렇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스윙을 보고 있으면 왼쪽 팔과 샤프트의 각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새총을 당기듯이, 아니면 그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대고 이렇게 당겨 놓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탁 때리는 거, 그죠? 마치 활시위를 쭉 당겨 놓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활시위를 당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몸을 가리게 되죠. 왜? 아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 저거 한 대 맞으면 아프겠다라는 어떠한 와, 파워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채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팍 하고 폭발력이,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있던 힘이 풀리기 때문에 뭔가 파워풀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플레이어는 분명히 나는 부드럽게 했을 뿐인데 보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빗대어서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백스윙은 에너지를 모은 거죠. 에너지를 모아서 위에서 힘을 사용하고 맞을 땐 힘을 버려라, 힘을 뿌려라. 백스윙 때 플레이어는 다운스윙 시점에서 힘을 뺐습니다. 에너지를 모아놨기 때문에 힘을 버린 거죠. 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굉장한 스피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추어 입장,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힘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힘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 클럽의 무게가 끝에 쏠리면서 볼에 전달이 돼서 비거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플레이어는 힘을 뺐어요. 보는 사람은 어때요? 와, 되게 파워풀하다! 파워풀하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레깅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플레이어는 힘을 뺐지만 보는 관점은 되게 파워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 그것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의 문제겠죠. 이 동작을 만들기 바쁘다는 거죠. 프로들의 슬로우 모션의 커트 커트 커트를 보면서 이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만들어 주려고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임팩트 때도 보통 저는 아까 힘을 여기서 이렇게 버린다고 했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 여기서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힘을 맞을 때 사용을 해서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레깅과 다운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이렇게 좀 끙끙대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클럽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